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조용히 얘기하는 이유는 사이트 사이가 간격이 조금 좁거든요. 이게 단차만 있고 요 위에는 바로 다른 분들의 사이트라서 좀 조용히 얘기는 하겠습니다. 안녕 드림이들. 오늘은 우중 캠핑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비를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오면 안 되고 좀 이따 봐야 돼요. 이제 비칭해야 되거든요. 너무 심한. 어? 이거 그거 안 됐다. 제가 못 막혔구나. 못 막혔어. 큰일 났네. 지금 약간 비극인데. 우와, 지난번에 글램 PD 촬영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걸 썼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처음 펴는 건데 그날 새벽에 비가 엄청 왔어요. 이제 수기가 잘 아는 저기 텐트 세탁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맡겼는데 제가 오늘 이 텐트를 받았는데 세탁이 안 돼 있다고 방금 소식을 전해 들어가지고 강원도 한동구 나방이 죽어있다. 나방이 종이 쪼가리가 돼가지고 아니야 내가 밑에서 통통해야 돼. 오늘도 이쁘게 나오는 그거야? 지난번에 쑥쑥이가 정말 첫사랑 재질로 찍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첫사랑 재질로 찍히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 드림이 분들 진짜 좋아해주시더라고요. 판다들이랑. 그래서 오늘도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근데 좀 덜 더우니까 괜찮지 않아요? 어? 덜 더우니까 괜찮지 않아요? 지금 땀 줄줄 나요. 진짜 너무 더워. 에이, 근데 아, 그 텐트를 하나 사보니까 좀 더 텐트를 사실 생각도 있어요. 아니? 원하시면 좋은데? 저는 하나 오래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좋아요. 딱 좋아. 뭔가 우중 딱 할 수 있고 피칭도 편하고 대학교 지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만. 자, 여러분도 같이 짠, 짠짠, 짠짠. 아, 근데 너무 좋다. 아, 진짜 뷰가 미쳤다. 진짜. 제가 보는 뷰를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히히, 나 보인다. 나 왜 이렇게 편하니, 오늘? 너무 좋은데? 형님 올 때부터 너무 좋은데 외치는 거 아세요? 아 그래? 아 너무 좋은데? 발에 걸리더라고. 아파. 넘어지면 많이 아파. 한 번 더. 좋았어. 우리 슬멍의 백숙 씨가 캠핑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인분이 갑자기 제 영상을 보내시더니 정은지 캠핑하더라 이러면서 멋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쑥쑥이가 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는 줄 모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쑥쑥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톡이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 멋있었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멋있으려고 하는 캠핑은 아니었는데. 자, 임팩트 있게 타격감 있게 자. 좋았어. 자, 오늘은 허리는 남았다. 살짝 삐뚤어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지. 이미 다 박아버린 것을. 조금 올려나? 오늘은 없어. 그래? 그럼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자야겠다. 근데 새벽에 오면 어떡해요? 새벽에 오면 이제 새콤달콤 없어지는 거지.
돌렸어. 아. 이게 바로 강력직이다 마. 여태까지는 거의 1박 2일로 많이 지냈었는데 2박 3일로 여기에 피칭을 해놓고, 그리고 내일은 또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잠깐 또 서울에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옵니다. 이런 삶, 되게 여유로운 듯 바쁜 삶. 제가 우레탄 창을 지금 처음 쓰는 거거든요. 거의 언박싱이에요. 미리 뜯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도착해서 이게 어디 쓰는 거였지? 라고 좀 모를까봐 포장된 그대로 가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우레탄 창. 밖을 보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벨크로로 돼 있어서 설치가 엄청 쉽더라고요. 지난번에 새벽에 비 올 때 제가 우레탄 창 안 한 상태로 자는데 진짜 빗물이 다 들이닥치는 거예요. 낮은 침대 세팅했던 건 막 안쪽으로 막 들이고 그랬었어요. 디스크 인사 캠퍼 분들께 제가 정말 PT를 추천드립니다. 왠지 알아요? 짐 이렇게 들고 나를 때 이게 진짜 그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나 잡잖아요. 그러면은 PT 안 했으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할 텐데 PT 하고 나서는 약간 스쿼트로 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뭐 세팅하는 거를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저는 상판 이거 조립형으로 샀는데요. 이게 또 꽤나 유용합니다. 주방 도구. 요거는 약간 사이드 선반. 이건 토르 박스고요.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너무 헷갈려. 써 놓고 또 다시 복귀하고. 네, 오늘은 좀 빨리 복귀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뭔가 캠핑에 대해서 딱히 제 뭔가 견해라고 할 만큼의 경험이 없어서 엄청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진짜 캠핑 초보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전문가분들도 뭔가 되려 신선하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보고 그래 저렇게 해도 되겠다,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렇게 의외로 뭔가 엉뚱하게 쓰는데 좀 괜찮게 쓰고 있을 때가 또 덜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꽤나 엉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꽤나 엉뚱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캠핑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뭔가 쑥쑥이랑 장비 사러 다니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사실 장비 욕심은 처음에 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러면서 막 주저주저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면 가성비 되게 좋겠다 이러면서 막 샀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냥 좀 더 뭔가 내가 캠핑 다니면서 뿌듯해 할 만한 디자인을 살 걸, 뭐 이런 막 후회되는 것들이 또 덜어 생기더라고요. 세팅하는 건 촬영해야 되니까 얼굴을 조금 밝혀보겠습니다. 우와! 너무 멋있다!
피칭이 끝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늦게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7시 55분이 됐습니다. 7시 55분이 돼가지고 해가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카메라 끄고 후딱 네, 세팅을 다 했는데요. 저는 샌드 베이지랑 블랙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색상으로 다 맞췄고 지난번에 찍었다 너무 분량이 길게 나와가지고 다음 편에 보여드려야겠다고 잘라냈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콤마 요거 조합을 하고 이 브루클린 웍스 이 번호도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밤켈 쿨러입니다. 이게 되게 엄청 두꺼워가지고 진짜 좀 오래 보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안에 좀 시원한 걸 많이 넣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렇게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시원하게 만드는 걸 좀 덜 넣었더니 안 시원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유지는 잘 되는데. 처음 그 온도가 유지는 잘 되는데. 그리고 요것은 제 상비 소화기. 오늘은 요 안에 세팅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 하고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따라란 이건 스코겐 LED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되게 해리포터 이거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아직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야 돼. 어떻게 가? 좀 하고. 오늘 저녁은 캠핑의 클리셰 삼겹살과 라면입니다. 계란 이게 넣어주세요. 2리터야? 1.5리터인가? 라면은 몇 개 할 거야? 3개? 아, 거짓말 하지 마, 정숙. 몇 개래요? 정숙이가 2개라는데 정숙이 진짜 끝까지 먹거든요? 거짓말 하지, 진짜 또. 그지? 갑니다. 지금 타기 시작했어요. 우와. 이거는 기역 번법. 진짜 수지가 매번 캠핑하면서 느끼는데 원래 육고기를 먹는 것이 약간 어렵다 그랬어. 근데 저랑 놀고 나서 애가 피라노 됐어요. 60화 됐어, 60화. 뭐야? 어디까지 가? 우리 실문쿨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왔어요. 우리 하나라고 닉네임도 있고 한데, 진짜 엄청 착해요. 이렇게 야무질 수가 없는. 그런 야무진 멤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은 사람들이 실무에 많이 뭔가 와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하나야, 내가 너 이름 얘기했는데 목소리 출연 한 번만 해줄 수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별명은 마조리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다 별명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는 마조리카 하면 될 것 같아. 하조리카. 어? 하조리카 어때? 마조리카를 닮았다는 그, 그죠? 그 어머님께서, 하나의 어머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하더라고. 아, 오늘 제가 먹을 라면은요. 광고 아닌데, 이게 열라면인데 마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먹어볼게요. 이건 익었나? 잘 익었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나 근데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나 지금 되게 잘못된 것 같은데. 보여? 잠깐만. 러브라면. 저는 계란 2개를 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면은
계란을 제가 사가요. 제가 제일 많이 먹으니까. 나 라면 먹는 거 보면 지겹겠다. 너무 많이 라면 너무 많이 먹어. 난 캠핑 오면 무조건 먹부리 맞는 날이거든요. 다음 먹부리는 만두입니다. 현장 오기 전까지 얘네들이 제일 바쁘고요. 현장 오면 제가 제일 바빠요. 왜냐하면요, 계속 얘네들을 먹여야 하거든요. 멈출 수 없어요. 저의 보람. 진짜 감사하지. 와, 어제 정은지다. 묵막하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짜파게티를 만들 겁니다. 근데 조금 맛있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잔재주 좀 부려보려고 파랑 이런 그 여러 가지를 지금 재료를 좀 사왔는데 말입니다. 이게 이용복 선생님이 셰프님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다 하고 이제 종종 따라 해 먹어 보았던 네, 그런. 이게 도마가 가벼워가지고 잘 움직여서 서울을 지금 좀 전에 다녀왔고요. 갔다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지금 애들이 또 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안 묵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귀찮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약간 좀 지금 야전 침대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침대가 협소한데 지금 밖에 비도 오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안에서 지금 해먹으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막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양파도 있을 거거든요. 아, 여깄다. 음식이 왜 거기서 나오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갑니다. 비가 딱 온다. 크, 비가 또 옵니다 여러분. 얘 자색 이런 야채들은 좀 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 잘됐다, 이거 몸에도 좋은데 요거를 좀 써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눈이 매워. 눈이 너무 매워. 너희 눈 안 매워? 누나, 여러분 눈 안 매워요? 안 맵겠지? 온라인이니까. 랜선이니까 저랑 지금 동기화가 돼 있을 테니까 지금 좀 눈 따갑죠? 빨리 인공 눈물 뿌리세요 여러분. 난 따라올게. 짠! 짠! 혹시나 저 주방기구 뭐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서, 뭐, 매드독 캠프에서 이렇게 만든, 저는 이제 그 종합 키친 툴? 뭐 그런 것들을 샀는데, 골라보다가 샀는데요. 이 텐트랑 뭔가 결이 맞게 사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 주방용품은 깔맞추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일 뭔가 샌드베이지 느낌이 나는 것을 골라가지고 사봤어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게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물을 좀 끓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거 넣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빠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엄청 빨리 빠져요, 물. 이제 기다립니다. 뭐 없어요. 하고 이제 필요한 게 식용유. 저는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덜어놓은 거. 여러분 양파 하나 다 넣으면 많아요. 그러니까 반통만 넣으셔도 되고 먹다 남은 양파를 쓰셔도 좋고. 아, 좋구나. 들어갑니다.
하나. 나 이거 부스레기 안 넣는 줄 알고 두근두근 했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야. 부스레기는 사랑이지. 이거 다 면 건져 먹고 나서 건더기랑 같이, 그 면이랑 같이 있을 때 얼마나 고소운데. 당연히 좋아라. 면을 여기다가 다 건지겠습니다. 근데 은지 언니가 음식을,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 왜? 맛잘알이. 나 맛잘알이야? 그리고 이 면수를 조금 챙겨 놓으셔야 돼요. 완전 마른 상태에서 이걸 하면은 조금 건조해가지고 면수를 좀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소중한 면수. 기름을 낙낙하게 둘러주고 자자자자 막 이렇게 막 하면은 덮으면 되니까 노 프라블럼. 냄비가 깊어서 계속 일어나서 하게 되는데 얼굴이 안 보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양파 틈이 살짝 죽을 때까지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가지고 제가 요리사는 아니니까. 웬만한 벌레가 많아서 텐트 안에서는 요리를 안 할까 싶었는데 여기 안에서 먹는 맛이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풀어주면서 그 면수를 좀 넣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와. 소스를 넣어도 들어갑니다. 아, 예쁘게 안 들어갔다. 아이, 너무 전처럼 들어갔어. 캠핑 가고 이러면 야채 이런 거 남으면 아까우니까 이런 데 해먹으면 좋을 것 같아. 저 먼저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주기 전에 맛은 봐야지. 손님한테 내놓기 전에 이제 맛은 봐야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네. 맛있다. 캠핑장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안녕. 안녕. 왜? 그 장박하시는 분들 있잖아. 완성이 됐어요. 저 여기 애들이랑 같이 오면은 항상 거의 제가 요리를 해가지고.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참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벌레 잡아주고 좋다 도와주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훨씬 도움이 되지. 그걸로 만족해. 요리는 내가 좋아하니까. 저 술 아니야? 맞습니다. 술입니다. 텀블러에 술이 들었어. 텀블러 한잔에 놔둬라. 선생님 저 다 먹었어요. 보여줘. 진짜 설거지. 아니 그 뭘 한 거야? 아니 뭘 한 거야? 아 진짜 혀로 핥았어 쟤? 아니 물티슈로. 아 이렇게 주길래 저는 우리 콩인 줄 알았어요. 우리 콩이가 이렇게 먹거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물기가 새 건 줄 알았는데 물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혀로 핥았어. 여러분 오늘 저녁은요 샤브샤브. 이거는 하나 작품이고요. 저는 연두부 밥을 해서 이제 밥은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 같은 걸로 좀 익히는 방법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쑥이한테 배웠는데 표심? 이거 다 익은 거 맞아요? 차가운데요? 쑥이한테 안 배웠는데요. 잠깐만. 기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전에 불멍 세팅을 했다가 다시 이거 집어넣었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쑥이 화로띠인데 이거 없었으면 오늘 불 보지도 못했어요. 양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좀 손님의 니즈를 맞추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대판은 좀 다르겠어. 지금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 자. 방금 좀 끼부린 거지? 네? 끼부린 거지? 그게 안 들어. 진짜 맛있어. 그랬네. 다행입니다. 약간 제 인생 메뉴입니다. 그래? 이런 거예요? 응. 영광 열시다. 짠. 잘 접는 거 좀 아는 사람, 알려줄 사람. 드림이 여러분, 이렇게는 인사 처음 드리네요. 엔딩을 까먹었어요. 전 정말 초보인가 봐요. 분명히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짜장면 먹고 나서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엔딩 멘트 안 찍었구나. 사실 그 전부터 캠핑장에서 출발할 때부터 생각은 났는데 이미 철수를 다 한 뒤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엔딩을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캠핑 때는 꼭 엔딩을 찍을게요. 철수하는 것까지 찍었는데 너무 더워졌어요. 아까 갑자기 비도 오고 또 더워졌다가 그래서 변명이 길죠. 그만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캠핑 때 만나요.